네, 안녕하십니까. 2부 학술 심포지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부 주제는 미완의 검찰개혁, 그 과제와 전망, 이런 엄숙한 주제가 아니고, 실제 이 주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1부와 달리, 아까 양정철 비서관께서는 뭐 얼굴 구분을 했다 했습니다만, 1부 같은 경우는 피해자분들이십니다. 검찰 권력의 피해자분들이 오셔서 생생한 육성 증언을 하셨고요. 이 같은 경우 이제 피해자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과거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 문제를 실제 책임졌던 분들이 과거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전망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좀 까다로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한번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 뭐 문재인 이사장님은 제가 굳이 뭐 소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제 공저자죠. 문재인 이사장님과 공저자이신 김인혜 이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장을 맡으셨고 그 이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1부에서 참 절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눈물이 나온 얘기거든요. 검찰 한번 수사를 당해보게 되면 빨가벗겨지고 온갖 모멸을 당하고 모든 사람은 의심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겪었는데 이제 그렇게 칼을 휘두르는 검사, 검사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법률가 집단이기 때문에 주위 친구들이 검사가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검사들은 자기 스스로를 칼검자, 칼 쓰는 사람, 검사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칼을 쓰는 사람이 그 칼의 방향, 속도, 강도를 잘못 조절하면 엄한 사람을 죽이죠. 그럼 칼을 잘못 쓰는 검사는 그 칼을 뺏어야 됩니다. 방금 그 칼을 막 쓰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검사가 자기의 손에 칼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즉 수사 어려운 말로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개의 쌍칼을 들고 있습니다. 쌍칼 들고 휘두르는데 그 칼을 잘못 쓰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 이제 공감대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대한민국 역사상 한국 검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유일하게 시도했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도를 해서 성과도 있었고 또 많은 문제점도 한계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먼저 당시에 이제 그 뭐 민정수석이셨고 또 비서실장을 지내셨던 문재인 이사장님께서 왜 그러면 노무현 정부는 그 이전 정부가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시도하려 했던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은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하나는 세계 유례 없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경찰에 대한 수사 집권을 통해서 마치 그 경찰을 산하 기관인 것처럼 부리죠. 그래서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그 비대해져서 거의 뭐 무소불위의 어떤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고 책임을 물을 다른 방법도 없고 그러니 권한을 남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연히 또 절대 권력은 또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죠. 그랜저 검사, 그죠? 또 스폰서 검사, 요 근래에 뭐 벤처의 검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이렇게 검찰은 자신의 권한을 더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정치 권력하고 유착하고 야합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의 어떤 그 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반면에 정치 권력에 대해서 입장을 다르게 하는 또는 반대파에 대해서는 표적 삼아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아까 일부에 나왔던 분들이 그 피해자들이시죠? 네, 이런 문제, 이런 그 검찰의 그 정치와 정치 편향 문제. 또 하나는 검찰이 수사 과정, 또 수사에 앞둔도 소환하는 과정, 그리고 또 수사하는 동안에 그 마치 피의 사실이 확인된 진실인 것처럼 마구 이제 퍼뜨려서 하는 그 피의 사실 공표 이런 걸 통해서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이런 큰 세 가지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 뭐 더 심각해졌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원래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런 검찰을 제대로 이제 개혁하지 않고서는 맞으면 권위주의, 이거 제대로 해체되지 않고 진정한 민주화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참여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정식으로 하나의 국정과제로 그렇게 삼았던 거죠. 지금 다시 이제 검찰개혁이 아주 절실한 그런 이제 그 시대적 과제로 되고 있는데, 우리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 좀 제대로 했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됐을지도 모르고, 또 아까 일부에 나왔던 그런 피해자들도 생기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참 착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조자이신 우리 김인대 교수님, 당시에 또 청와대에 계시면서 또 여러 가지 경험도 하셨을 것 같은데, 책을 쓰시면서 또 고민도 하셨을 것 같고, 어떻던 것 같습니까? 검찰개혁, 검찰의 문제는 사실 그 대한민국 건국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쌓여왔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즉, 검찰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정치 권력과 함께 통치의 주체로 나서면서 국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아온 것이죠. 이 정치검찰로 대표되는 이런 검찰의 노골적인 기득권 지키기, 노골적인 정치화, 비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적폐를 낳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굉장히 큰 장애로 작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민주정부가 들었을 때 이 검찰의 문제가 국가 권력의 문제, 국가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당연한 개혁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여정부 때 권력기관의 민주화,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이런 연장선상에서 검찰개혁을 하게 되었고, 그 검찰개혁 과정에서 우리는 검찰의 실체, 검찰의 역사, 검찰의 이론, 검찰의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검사와의 대화나, 그리고 검찰의 전정부 장관이었던 불구속 수사 지휘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검찰청법 개정 과정이라든가, 사법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 그들의 저항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의 실체가 과연 뭘까? 이 검찰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검찰의 스스로 검찰답게 만들고 있고,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비치게 된 이론은 과연 무엇이고, 현시대에서 검찰은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참여정부를 지나면서 깊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것은 이론적으로 또 실무적으로도 또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더욱더 그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은 결국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노골적인 정치화 편향, 그 속에서 너무나 위험한 칼을 너무나 마구 휘두르면서 우리 시대의 영웅이고 또 우리 시대의 그런 시민과 서민들을 모두 검찰의 희생자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이 검찰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고 검찰 문제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김선수 변호사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평검사와의 대화 했지 않습니까? 당시 평검사들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이른바 맞짱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뭐 아주 그걸 보고 아주 불쾌함 감정이 많이 썼는데, 그 문희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걸 왜 했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조금 이 평검사 들의 어떤 정의감이랄까, 또 뭐 기계랄까, 그런 것을 조금 너무 기대하고 높이 평가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뭐 이 검사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무슨 토론에서 이겨가지고 뭐 검사들을 납작하게 만들거나 뭐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 그때는 검찰 내부에서도 참여정부라는 새로운 정부를 맞아서 검찰을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내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검사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과 평검사 사이에 이 검찰의 개혁 방안을 놓고 좀 진솔한 대화,
그런 거를 나누면서 검사들의 건의사항을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또 거꾸로 또 검사들에게 또 계획을 또 주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나누는 모습들을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보임으로써 말하자면 검찰 개혁의 모멘텀을 이제 얻으려고 했던 것인데, 막상 이제 검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검사들의 수준이 그게 아니었어요. 도저히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싫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당시 평검사분들이 자신의 인사권자이고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을 피의자 다루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피의자 다루듯이 하는데 일반 시민은 뭘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전 그 점 참 황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그런 모습 속에서 이분들은 대통령도, 즉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평검사 하나하나 속에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전 더 우스운 건 뭐냐 하면 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평검사 대화 안 하시죠? 그리고 또 지금 평검사분들은 왜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시쳇말로 왜 개기지 않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우리 김선수 변호사님이 사법개혁 추진 실무단장을 하시면서 실제 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부터 해서 온갖 온갖 일들을, 실무적인 일을 다 담당하셨거든요. 그 실무단장 일을 하시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셨는데, 그 내부 일이든 바깥 일이든 간에, 검찰개혁에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시냐 한번 해주시죠. 실제 일을 담당했던 분으로서. 예, 우선 그, 참여정부의 그 검찰개혁이, 그러니까, 검찰의 조직이나 권한을 개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한 것은, 그, 이제, 검찰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그 기소 후에 그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이제 법원에 의한 그 무리한 기소를 통제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형사 재판은 그 검사가 이렇게 피의자를 조사해서 이렇게 제출한 그 증거를 그대로 판사가 확인하고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서 유죄를 대충 선고하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였는데, 그 저희가 이제 그 소위 이제 공판중심주의적인 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재판 절차를 진행하자 그렇게 해갖고, 법정에서 모든 증거조사를 다시 하도록 뭐 그렇게 하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한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 일부에서 그 무죄를 받으신 네 분도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무죄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런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그런 형사소법 개정이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 검찰이, 뭐, 그, 기소를 하면, 거의, 그, 유죄율이, 뭐, 99%가 이렇게 유죄율이 됐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래서 그 참여정부의 그 검찰 개혁이, 뭐, 그래도 소중한 성과가 있었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사계추위 하면서, 이렇게, 그, 검사들과 이제 직접, 그, 이제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요. 우선, 그, 검사들은, 뭐, 개개인적으로는 뭐, 훌륭한 분도 있는데, 일단 조직의 이해가 관계가 딱 걸리면 그 완전히 그 조직의 논리로 같이 그냥 똘똘 뭉쳐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 방안에 있어서 그 이제 올바른 방향이면 평검사들이 먼저 그 난리를 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회유를 하고 집단 항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뭐 가끔 보면 그 평검사들이 뭐 집단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검찰 개혁 방안은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검찰개혁을 추진, 하려고 할 때, 그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당연히 예상하고, 그것을 이제 그 뚫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그 뒷심을 좀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역시 그 권력을 가진 집단은 참 집요하고 좀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법무부 장관이 그 참여한 그 위원회에서 그 법안 내용을 다 이렇게 검찰도 이렇게 참가해서 합의해서 만든 그 법안을 그 법무부 안으로 국회에 보내놓고는, 물론 이제 그건 다 대통령의 뜻이 담긴 그런 안이죠. 그런데 국회에 보내고 나서는 이제 그 대검이 중심이 돼서 그거에 대한 그 방해 공작을 이제 그 조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전담 마크 하고, 그래서 이 그 법무부 안으로 나간 그런 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가서 이 검찰의 로비에서 그 많은 부분이 이렇게 왜곡되고 뒤집힌 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전문성을 갖는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찰개혁을 이 자신의 어떤 일생일대의 그 과제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꼭 국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 자기의 그 필생의 그 사업으로 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일부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국 검찰의 권력이 매우 강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례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 김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그 전에 아까 사회자께서 왜 이명박 정부하고는 검찰하고 이렇게 싸우질 않느냐 이런 건데 그러면 왜 참여정부는 이렇게 싸우고 이랬냐는 건데 이거는 참여정부는 검찰하고 가능한 거리를 두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즉 정치와 검찰을 연결을 안 시키려고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정치개혁도 할 수 있고 검찰개혁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이 또 정치의 부패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항상 정치와 가까이 있으면서 정치를 실제로 해왔는데 그 정치를 하는 권한을 뺏어가는 거죠. 그냥 다만 형사상의 수사나 기소만 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짜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부, 즉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정치와 검찰이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이죠.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름 많아지지만 정치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파워를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한이 세지는 거죠. 그리고 정치도 검찰로부터 검찰하고 같이 묶여지기 때문에 정치도 개혁이 되질 않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검찰과 정치를 서로 떼어냄으로써 각각을 개혁을 이렇게 깨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래서 뭉침으로써 가까이함으로써 둘 다 개혁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데 정치를 계속 해온 정치 검찰이 검찰의 주류이기 때문에 검찰은 정치 검찰이 되는 것을 오히려 환영하고 더 자신의 체질에 맞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정부와 비민주적인 정부의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검찰의 권력 문제입니다. 검찰의 권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세계에 유사한 사례가 없이 가장 막강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한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 그리고 재판 관여 그리고 형의 집행 그리고 나아가서는 법무행정까지를 담당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한들입니다. 한 조직의 운명도 좌우할 수 있는 것이죠. 수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가 일부에서 본대로 김종익 씨나 아니면은 한명우 총리 사건을 봤을 때 이거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한입니다. 기소 역시 그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굳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얘기를 마구 재판 과정에서 쏟아냅니다. 증거가 필요 없는 얘기들이죠. 그것을 언론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이미 파탄이 됐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마구 흘러나옵니다. 형집행 과정에서도 관여를 해왔습니다. 이전에 사상 그 뭐 준법서약서 제도나 그 이전에는 정향제라는 것으로 관여를 해온 것이죠. 법무부에도 검사들이 파견이 돼서 검사들이 사실상 법무행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한이 다 검사라는 검찰이라는 한 집단 안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검사들은 수사도 잘하고 기소도 잘하고 재판관에도 잘하고 형집행도 잘하고 그리고 법무행정도 다 잘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수사는 수사 잘하는 사람이, 수사 전문기관이, 기소는 기소를 잘하는 전문기관이, 그리고 재판관은 재판관을 잘하는 집단이, 형집행은 형집행을 잘하는 집단이, 각각 전문 집단이 나눠서 하면 충분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의 검찰은 그런 것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정치 검찰의 형태, 그리고 최근에 드러났던 그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그 다음에 스폰서 검사, 그 이전에는 떡값 검사, 그 이전에는 대전 비리 법조, 대전 법조 비리와 같은 그런 비리 검사들이 끊이지 않게 나오는 것이죠. 권한의 집중에 따른 내부의 견제도 없고 외부의 통제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이런 현상에서 벌어지는 이게 검찰의 비극입니다. 지금 뭐 네. 한국 검찰을 약간 학문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수사권은 모두 경찰 가지고 있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습니다. 우리는 둘 다 갖습니다. 미국 같으면 중요한 검사장은 선거로 뽑지만 우리는 선거로 안 뽑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고 난 뒤에 혐의가 확인되면 검사는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일, 일본 등등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OECD 나라 수준의 검찰에서 좋은 것만 다 모아놨다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도 자신이 결정합니다. 선출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한국 검찰의 가장 막강한 권한이고요. 우리 김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그 그랜저 검사하고 최근에 그 벤즈 여검사 했습니다만 사실은 덜 알려졌습니다만 중간에 제네시스 검사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검사가 누구냐 하면 지난번에 스폰서 검사로 낙마하셨던 천성관 후보죠. 이분이 문제가 됐던 게 제네시스였습니다. 신문에 이분 해외여행을 공짜로 갔다 온 것 때문에 제네시스가 묻혔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는 제네시스가 있습니다. 점점 이게 차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막강한, 전 세계에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시민들은 그 사람한테 스폰서를 쓰고 로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랜저에서 제네시스에서 벤즈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우리 검찰의 모습이다. 권한은 막강하고 통제는 없는 이게 우리의 모습, 검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게 그 우리 검찰에 대해서 지금 앞에 일부에서 여러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그 요 오늘 원래 취지는 이 책이거든요. 책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나 이제 그 문희상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 검찰을 그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근데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는 거거든요. 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또 임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참여정부에서 실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왜 잘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왜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 정치 권력하고 검찰이 서로 이제 그 유착하는 그 수단이 결국 검사에 대한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아까 그 일부에서 나왔던 분들 전부 이제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주 무리한 수사 또 무리한 기소 그게 또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 표적 기소 였다는 게 드러난 셈이죠. 어쨌든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무죄가 되면 그러면 문책받아야 당연한 거잖아요. 문책받습니까? 안 받거든요. 오히려 그런 그 무리한 수사, 그 다음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별거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들, 그 검사들은 맞으면 인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죠. 그런 걸 통해서 검찰 내부에서 맞으면 이제 그런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줄세기 그런 이제 그 풍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정치 줄세기 인사 이에 대한 이제 청산 그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런 여러 가지 무리한 표적 수사 표적 기소에 대해서 그런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그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정치 권력의 개입이나 작용이 있었던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또 청산하고 책임을 묻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참여정부 때 그런 이제 인사를 이렇게 제대로 못했던 것은 우리 참여정부가 그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 정권 교체가 아니고 앞에 국민의 정부로부터 맞으면 이렇게 정권이 계승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치 검찰의 형태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그런 인사를 통해서 청산하고 그 부분을 계획하고 또 이렇게 뭐 바로잡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앞으로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선다면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확실한 청산과 문책 이사진으로 봅니다. 김보수 변호사님, 그 사법개혁 추진 실무단장도 하셨습니다만 그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하셨고 아직 뭐 저의 선배시기도 한데 산도 엄청나게 잘 타십니다. 산도 잘 타시고 뭐 다재다능하신 분인데 너무 산을 타셔서 마르셨어요. 근데 아까는 사법개혁 추진 단장으로 여쭤봤습니다만 민변 전임 회장으로서 또 지금 현재 또 현 회장으로서 또 좀, 죄송합니다. 회장으로서 그 이제 민변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쭉 민변 활동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오래 하시면서 검찰을 바라보셨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문제다 생각하셨습니까? 실제 공판에서도 만나고 뭐 계속 접촉하시니까 말입니다. 네, 뭐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됐는데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 수사 권한을 가진 그 기구와 이 기소권을 같이 갖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 내지 공소 유지와 이 수사는 근본적으로 그 업무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소나 공소 유지는 법률 전문가가 이렇게 그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적법성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수사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과 그다음에 그 뭐 기밀성을 요구하고 뭐 그래서 굳이 그 법률 전문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을 하니까 이 자기 수사 논리에 함몰이 돼서 어떻게든 그 기소를 무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이제 그 기소한 게 무죄가 나오거나 그러면 또 이제 그 자기로서는 좀 치명타를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소 유지가 과정에서도 온갖 그 무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우리나라 검찰이 가장 그 중요한 그 문제고 그리고 그와 같은 그 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또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 그 검찰총장만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해서 하면 그 이제 수족처럼 불릴 수 있으니까 바로 이 지금 현재 그 우리 검찰의 모습은 너무 많은 그 권한을 이렇게 안고 있어서 이걸 주체를 못하는 그 어린애 같은 뭐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적당하게 이렇게 분배를 해 주는 것이 이 검찰 자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좋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그 자기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이렇게 이제 분리해야 되는 것은 이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 서로 견제하는 뭐 그걸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면에서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또 국민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사기관이 경찰, 검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국민들은 똑같은 수사 절차를 경찰에서 받고 또 검찰에서 받고 이렇게 두 번 거듭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피자든 참고인이든 조사 한번 받는 것만 해도 큰 고통스러운데 경찰에서 받은 조사를 검찰에 가서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도 큰 그 하나의 인권에 대한 침해거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사는 일원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때 그 금경관의 수사권 조정 이런 표현을 쓰기 전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지금보다 양쪽이 격렬한 논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우리 김 교수님한테 약간 제도적인 측면 말고 제가 이제 검찰에 있는 친구들 보게 되면 검찰은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거든요. 정말 친형제 같은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을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문화를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약간 그 권력기관, 힘을 쓰는 집단이 갖는 좀 속성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검사들은 인권에 관해서 훈련도 받고 법률에 대해서도 훈련을 받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사를 할지 말지, 그 다음 기소를 할지 말지, 재판을 중간에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재판을 여기서 거쳐야 할지 하는 것을 스스로 독립해서 판단을 해야죠.
만약에 위에서 시키는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조에 따라 자신의 그 신조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윤리이기도 하고 또 부담이기도 합니다. 남한테 결정은 절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파멸로 끌 수도 있고 잘못하면 한 조직을 한 기업을 공중분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부당한 명령 또는 부정한 명령 인권을 침해하는 명령이 내려오는 경우에 그걸 따른다는 분위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가족적인 분위기는 그거는 자기들끼리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결정할 때는 반드시 독립해서 그리고 자기가 배운 대로 인권과 법률에 거쳐서 원칙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침해하는 것이죠. 위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화된 조직. 그래서 그 조직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조직을 떠나야만 하는. 옛날에 검태섭 변호사님이 한겨레 신문에 수사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썼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당장 그거를 쓰지 못하게 하고 검태섭 변호사는 검찰을 떠났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 결국 오설벗을 수밖에 없는 이번에 발생한 백검사님 사건.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에서는 검찰 내부로 봐서도 검찰 자체로 봐서도 굉장히 불행한 사태죠. 스스로 자성하고 스스로 견제하고 스스로 이런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나가는 토론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서운 칼만 휘두르는 그 칼이 어디로 향하는지 자신을 찌르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찌르는지도 모르는 그냥 눈 감고 휘두르는 칼 이런 것들이 현재 검사의 모습인 거죠. 지금 김인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국에 참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검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의 인사권이 있고 정권과 유착될 때는 그런 검사들이 계속 제쳐지는 겁니다. 아까 두 분 검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만 제가 더 추가하자면 지금 아까 사실은 이제 일부에 나오셨어야 될 분인데 여러 사정으로 안 나온 분이 피리수첩 사건입니다. 피리수첩을 광우병 보도를 했는데 부분적 오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우 이제 그것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작가, PD, 기자를 모두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 무죄가 났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근데 맨 처음에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임수빈 부장검사란 분입니다. 임수빈 부장검사란 사람이 맞고 이거는 사건이 안 됩니다. 무죄 납니다. 그랬습니다. 계속 이제 위에 그 서울지검장이 무슨 소리냐 기소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무죄 납니다.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결국 부하가 말을 들어야 되죠. 임수빈 부장검사가 옷을 벗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최교일이라는 사람이 사건을 맡아서 기소를 했고 무죄 났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검사 기소를 했던 임수빈 부장이 우리식으로 얘기했을 때 좌빨이냐 요즘 말로 또는 이제 친북 용공 또는 뭐 조선노동당의 세작 이 아니라 임수빈 부장은 검사로 사법고시 합격 후에 입직을 하고 난 뒤에 평생을 국가보안법 처리했던 공안검사였습니다. 이분은 공안검사를 주로 일을 했는데 공안검사 입장에서 이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근데 제 옷을 벗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을 맡아서 최교일 검사가 기소를 하고 무죄 냈는데 이 최교일 검사는 어떻게 되느냐? 출세를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수빈 부장검사를 옷 벗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제네시스 검사이신 거죠. 제네시스 검사, 당시 이제 서울지검장이셨죠. 이게 우리 검찰의 모습이다. 인사권을 통해서 소신 있는 검사는 자꾸 나가게 된다. 아까 백검사도 최근에 옷 벗었죠. 그럼 남는 사람들은 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올라갈 수를 알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럼 시간 자체 이제 빨리 마무리하는 메시지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 쭉 회고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선거가 있고 선거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연장이 되지 않아야 된다 보고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많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켜서 기분 좋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저는 사적으로는 나경원 의원과 대학 동기입니다. 사적으로 아주 원수 됐어요, 저.
저 얼마나 저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뉴스 틀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박 시장님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내년 선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저의 건강만이 아니라 이렇게 출연자의 건강, 여러분들의 모두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년 12년 이 다른 큰 거 말고 우리 모두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년 4월과 12월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과 12월 선거를 잘하고 나면 이제 검찰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오늘 세 분 전문가 분들께 각각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검찰개혁을 하나씩 생각하시는지 어떤 하나씩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아까 대권 후보 말씀 아까 막 하셨는데 문 이사님한테 이런 또 다른 또 특별한 질문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순서대로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 이것은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해방 직후에 이미 한번 논의가 되었었는데 당시에 경찰이고 친일경찰이고 또 국가경찰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수사권이 경찰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 유례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고 또 동일한 시스템을 가졌던 일본이 폐망 이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따로따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따로 각각 경찰과 검찰에게 줘서 서로가 견제하고 또 서로가 한편으로 협력하면서 권한을 이렇게 제한된 권한을 서로 견제받는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서로가 협력적인 관계로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두 기관의 사이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따로 있으면서도 잘 협력해서 치안을 유지하고 또 서로 권력의 남용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모욕적인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향하고 당장으로는 경찰이 가질 수 있는 수사권을 늘려나가면서 그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고 검찰에게는 기소권만 줘서 그 기소 과정에서 수사 과정의 위법이나 수사권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이것을 매우 중요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예, 그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그것을 법안까지 만들었었는데 그 국회를 통과 못해서 좌절됐거든요. 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역대 정부에서 끊임없이 그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는데 이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맞자면 그런 것을 제대로 단속하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무슨 단속하고 수사하지 않는 거죠. 그 바람에 자꾸 끊임없이 이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비리에 대한 하나의 특별 사정기구로서의 의미가 있죠. 반부패 대책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입니다. 우선 이제 검찰이 제대로 이렇게 이제 그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작동하지 않는 그 경우에 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그것을 수사함으로 해서 검찰을 이렇게 이제 견제하고 각성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검사의 잘못, 검사가 어떤 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또는 직권을 남용하고 또는 마땅히 수사해야 될 사건, 마땅히 기소해야 될 사건들을 제대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이런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견제하고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할을 또 검찰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늘 눈 감으니까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검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어디 가서 호소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 조현호 경찰청장에 대한 고소 사건 그거 검찰에 고소했더니 검찰이 수사 안 하잖아요. 수사 안 하는 검사를 우리가 직무유기로 고소했더니 검찰이 곧바로 각하처분해버리거든요. 조사도 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조사 대상에
그 검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하고 문책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서 의미가 있어서 다음에 우리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선다면 반드시 다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김 변호사님. 예. 뭐 저는 그 검찰청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를 보면 오히려 법무부가 뭐 검찰의 파견기관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차관, 그다음에 법무부의 주요 그 보직이 다 검사들에 의해서 장악이 돼서 이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그 국가 차원의 그 법무 행정을 하는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이 검찰과는 입장이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그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 검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법무부의 역할이 그 검찰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부처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이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독립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장관과 차관, 그다음에 뭐 그 법무실장이나 그다음에 인권국장이라든가 뭐 출입국 관리 이렇게 주요 보직을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그 보호해서 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만 이제 그 검찰 관련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이제 검찰국이 있습니다. 그래 뭐 검찰국장하고 검찰과장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그 검찰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뭐 검사들이 하겠지만 그 나머지 법무부의 주요 보직 특히 이제 장차관 같은 경우는 검사가 아닌 사람들로 이렇게 임명을 함으로써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야만 그 검찰의 어떤 권한남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 법무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견제가 가능하고 뭐 그럴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겁니다. 그 인사권이 장관과 차관 이런 분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다음 정권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선수 변호사님께서 이제 법무부 개혁을 얘기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특히 중요한데 제가 전해들은 얘기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끼리 농담을 한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들 각 부처마다 장관 밑에 차관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께서는 야, 무슨 장관 무슨 장관 무슨 얘기야? 내 밑에는 지금 내 밑에 장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검찰총장이 장관급입니다.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장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 조직에는 차관급 검사장이 54명이 있습니다. 차관이 50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즉 법무부 장관의 권한 자체가 얼만큼 큰가를 당장 조직 구도로 보여줍니다. 다른 부처에는 장관 하나, 차관 하나 있어요. 이만큼 중요한 법무부 장관 자리를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저는 문재인의 운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문재인 이사장님 스스로도 모르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스스로 아실지 또 그걸 누가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자의반 타의반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 농담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법무부는 그 아주 이제 또 이제 두 가지 큰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가 아까 우리 김선수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지만 검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업무는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또 교정 뭐 검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거든요. 다 검찰 못지않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법무부를 이렇게 검찰이 장악하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이제 아주 좀 절실히 필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권한이 아주 그 강력한 만큼 이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그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죠. 이 민주적 통제는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직접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 그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 검찰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가 대통령이고 또 하나가 국회죠.
그런데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제로 이제 수행해야 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의 비검찰화, 뭐 또 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런 어떤 이제 컨셉에 가장 맞는 인사가 우리 참여정부 처음에 했던 강금술 장관 그 인사였는데, 저희가 그 인사를 쭉 지속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때는 그렇게 또 인사를 했더니 그 아주 그 비검찰화라든지 또 이 검찰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대단히 이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검찰을 이 개혁의 대열에 같이 이끌어 나가는 이런 점에서는 좀 부족한 거예요. 마지막 검찰하고는 겉도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또 아쉬워서 그 다음에는 좀 다시 검사 출신으로 맞으면 이제 존경받는 선배 검사로 이렇게 한번 임명을 해보면 이분은 검찰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잘 하는데 너무 검사 마인드가 강해서 계획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또 비검찰 법무부 장관 이렇게 이제 대풀이 했었는데 지나고 보면 역시 처음에 강금실 장관 같은 그런 컨셉의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을 아주 긴, 그러니까 그 임기가 그렇게 무슨 1년 반, 2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그 법무부 장관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실명을 걸어 나가셨고 저를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롯데 자이언트 구단주입니다. 그 외에는 자리 욕심이 없습니다. 빼주시고요. 오늘 사실 이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학술 세미나 발제자들 또 토론자들 다들 수고하셨기 때문에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